안녕하세요. 발레테라피 원희쌤입니다. 오늘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가로 다리찍기 사이드 스플릿 2주차입니다. 1주 동안 잘 따라하고 오셨네요. 너무 잘하셨어요. 그럼 바로 하체 비만과 턴아웃에 좋은 가로찍기 하러 가볼까요? 고고! 쿠션을 준비해주세요. 지난주와 똑같이 쿠션을 몸 앞에 놓은 후 쿠션 위에 엎드려주세요. 오른 다리는 펴고 왼 다리는 무릎을 구부려 기역자를 만들어 볼게요.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무릎 아래 수건을 깔고 따라해주세요. 편안하게 호흡하며 긴장을 풀어볼게요. 불필요하게 들어갔던 긴장을 풀고 릴렉싱 할게요. 천천히 오른 다리 무릎을 접고 왼 다리는 펴주세요. 고관절 안쪽 근육들이 이완되는 걸 느껴보세요. 편안하게 호흡하며 긴장을 풀어볼게요. 천천히 다리를 펴고 엉덩이를 뒤로 보내며 아기 자세. 척추를 동그랗게 말아서 일어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확실히 1주차보다 유연해진 느낌 받으셨나요? 2주차도 시작할 때와 끝날 때 가로찍기 사진을 찍어서 얼마나 늘어났는지 체크해보세요. 따라한 후에 댓글로 기록을 남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구독! 좋아요 누르고 내일도 발레테라피 하세요. 안녕.